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1111회차 우리 운이 좋은 남자 가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나훈아 황금손, 김지미 황금손을 로또 트로트 선정돼서 무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왕의 자리, 운이 네. 좋은 남자 나훈아 우리 황금손님과 김지미 우리 스타 무대에 초대해서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죠. 예, 반갑고. 네. 나는 운이 좋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길래 네. 운자가 들어가면 제가 나 운하잖아요. 네. 그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운하니까 아, 네. 오늘 운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운 좋은 분 만날 겁니다. 아, 네. 자, 우리 나훈아 우리 황금손님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에게 프로필 겸 멋진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50년 차 되는 나훈아 모창만 50년 해먹고 살아온 나훈아가 아니고 나운하입니다. 저는 나훈아 모창을 해가지고 전 세계 쪽으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알려보니까 27개국을 다녀왔더라고요. 그 전 세계 각국 그 우리 교포분들을 많이 만나고 왔으니까 오늘은 이 영상으로 TV로 만나 뵈니까 정말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운 좋은 날, 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운의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훈아입니다. 네, 우리 나훈아 황금손님께서 1111회차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왕의 그 이미테이션, 그것도 운이지만 우리 로또 토르트에 정말 1111회차에 출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로또를 추첨해 줄 수 있는 주인공 황금손님으로 선정이 되셨거든요. 오늘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행운의 번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나훈아 하면 김지미가 떠오르죠. 네. 우리 김지미 황금손님 프로필 겸 우리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1111회 라는 그 황금손을 가지고 제가 여기 출연했는데요. 너무 행운의 숫자인 것 같아요. 이대령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옆에서 우리 서방님을 뵈니까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게 네. 대박 나는 번호 나올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1년 이상 또 우리가 1111회차에는 꼭 우리 로또 트로트에서 이 우리 한검손님들이 뽑아준 번호가 1등 당첨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멋진 나훈아 한금손 김지미 한금손님을 무대에 출연을 한번 모셔서 멋진 노래 들어보고 1111회차 우리 한금손님들에게 추천번호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든 곳
남겨주니 젊은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개 마른 넘어서 김지미 황금소님께서 로또 트로트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축제의 무대를 만들어주시니까 1111회차에 1등 번호가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황금손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황금손!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실망되지 않는 행운의 번호 추첨 꼭 해줄 자신 있으시죠? 예. 네. 제가 이름이 네. 나훈아가 아니고 네. 나운하기 때문에 네. 오늘
제대로 만났습니다. 운이 좋은 남자라. 아, 네. 운이 좋은 남자의 손으로 네.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추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할까요? 네. 자, 1111차 나훈아 황금소리 첫 번째 번호 추첨하겠습니다. 추첨합니다. 둘셋 우와 와 44번 야 제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44번 야 저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요. 한 개도 아니야. 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세상에 오늘 운이 좋네요. 이 1111도 쌍쌍인데 네. 44번 첫 번째 볼을 쌍쌍볼을 뽑아주셨어요. 이게 정말 운이 없는 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운이 있는 남자. 네, 운이 있는 남자. 네. 나훈아가 뽑은 숫자 44번 와, 제대로 뽑았습니다. 제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신 분 박수. 네, 예쁘게 예쁘게 무대 위에 올려주시고요. 잘 보입니다. 이야, 아. 정말 이 하늘에서 우리가 1등 번호를 나오게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번호 김지미 황금손님, 네, 이야, 자리를 오세요. 바꿔서 네, 자 여기 잘 보이게끔 해주시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간이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은 심장이 뛰는 거 보니까 이야 볼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44번을 딱 뽑아주시는데 어우 왜 이렇게 다리가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응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11회차 두 번째 번호 김지미 황금손님 가겠습니다.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뽑아. 다시 됐어. 네. 됐어. 야. 뭐죠? 멋진 잡아요. 번호. 멋진 잡아 보여 줘. 네. 아유, 떨려요. 떨려. 떨려. 7번이에요. 떨려. 7번. 7번. 행운의 숫자 7번. 7번이에요. 번호 너무 좋아요. 네. 7번. 1110회차에 네. 7번이 웬일이야? 2등 2번 2번 두 번째 번호로 이게 나왔거든요. 야. 이 번호가 1111회차에 2월수로 나올 수도 있죠. 아. 자, 우리 김지미 우리 황금손님께서 정말 럭키 세븐. 야, 정말 이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자, 이 번호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1111회차에 우리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그럼요. 네. 1111회차에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 우리 로또토로티 방송에서 이렇게 1111회차 뽑아보니까 우리 나훈아 황금손님 어떠세요? 네. 기분이? 나 저 태어나고 나서 네. 처음으로 이거 추첨해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해 어색해요. 근데 상당히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운자가 들어가니까 운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행운을 믿고 네. 제가 행운을 드리니까 꼭 받아가십시오. 네, 1111회차에 운이 좋은 남자 나훈아 황금손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뽑아주시니까 꼭 1등이 당첨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우리 나훈아 우리 황금손님은 세계적으로도 27개국을 다닐 정도로 뭐 몇천 곡을 부르고 다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로서는 정말 달인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사하러 다니시면 제일 기쁜 일이든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니 뭐 에피소드는 저는 말입니다. 네. 사실 뭐 이미테이션 모창 가수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우리 집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에피소드입니다. 집에 들어가야만 에피소드가 중단됩니다. 네. 심지어는 아까 뭐 말했습니다만 해외 공연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네. 해외의 교포들 만나면은 그 우리 진짜 그 보스인 나훈아 씨가 텔레비에 얼굴이 잘 비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 긴가민가 한 거라 자주 봤으면 구분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뭐 LA인가 그 갔을 때도 나보고 아이고 나훈아 씨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요 믿죠. 예. 그러다가 앞에서 딱 보니까 작아거든. 아, 에피소드가 방문만 열고 나가면 에피소드가 네.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좀
좀 애틋한 마음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네. 한국에서 저 경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네. 5월 8일 날 5월 처음 해 가지고 경로 행사를 하는데 야외 무대인데 무대 뒤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출연하려고. 근데 관중석에 계시는 할머니가 뛰어오더니 나보고 막 그냥 좋아 가지고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 오래 사는 게 나훈아 씨 만나보려고 그랬구나. 막 손잡아 봤다 이래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저를 나우나로 아는 게 아니고 나훈아로 알고 저러구나. 네. 그럼 저 할머니가 사시려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럼 이때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겠다. 네.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나우나를 한번 만나고 죽었다는 그 그렇죠. 그 감정을 네. 가지고 네. 사시라고 진짜인 것처럼 예 저 나훈아입니다. 어, 이렇게 네. 아주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거는 네. 내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선의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나훈아 우리 가왕 가수님은 우리가 서민들이 보기는 힘들지만 네. 우리 나훈아 우리 황금손님께서는 전 세계와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닮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가왕의 또 우리 공연의 달인 정말 영원히 정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로또 트로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행운의 번호도 많이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송 같으면 모르겠는데 네. 여기는 내가 꼭 나오고 싶은 게 전 세계 방송이잖아요. 네. 혹시나 네.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다가 제 공연을 본 분들도 여기 지금 오늘 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반가운 네. 친구를 만난 기분으로. 네, 전 세계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훈아 황금손님이 출연한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구독으로. 정말 우리 또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1등 번호가 나오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나눔을 갖는 그런 네.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무대 만들어야 됩니다. 아유, 그럼요. 잔치를 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로또 트로트에서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제가 그 잔치상에서 노래를 즐겁게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니 또 오늘 또 집사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말로 이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에 또 우리 김지미 보기 힘든 우리 안방 영화배우 극장 마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정말 일석이조로 우리 로또 트로트에서 만족을 지금 오늘 플러스 완입니다. 예, 우리 플러스 완이에요. 김지미 우리 황금손님도 노래하면은 누구한테 정말 지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그 신곡이 집시라는 신곡을 네. 만드셨죠? 네, 네, 네. 아, 제가 그 편곡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네. 어느 분의 작사, 작곡곡인지? 작사, 작곡은요, 김민철 선생님이라고 희통 아. 많으신 선생님이세요. 네. 곰배롱도 하시고, 네. 고추도 하시고, 또 주현미 선생님 노래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편곡은 그 우리나라 제1의 편곡 아. 정경천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주셔서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노래로 남기고 싶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우리 정경천 선생님은 예. 우리 편곡으로 또 옷을 잘 입혀주시니까 예. 저도 1집, 2집 다 정경천 선생님, 아, 김호남 선생님 곡이거든요. 아, 김호남 선생님이 군대령. 아, 들으면 들을수록 네, 네. 실증 안 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있는 그런 편곡이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자, 우리 네. 1111회차에 정말 멋진 우리 나훈아 황금손, 김지미 황금손님을 두 번째 무대에 모셔보고 또 우리 1111회차 세 번째, 네 번째 볼을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든 잘라 크나 못날라면 못나크나 살자하니 고생이요 죽자하니 청춘이라 요놈 신세 말이 아니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지금 어디 사랑
음의 노래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고 서울에는 음해를 그러죠. 네. 갱상도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음해. 음해 뜨거워. 네. 아니 오늘은 정말 우리 나훈아 황금소님께서 무대를 아주 그냥 꽉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을 그냥 딱 매료를 시켜버리는데 야 1등 번호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나훈아도 나훈아지만은 저는 또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테이션 닮은꼴 나훈아 모창 가수 나훈아입니다만은 이분은 김지미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김지미라 그렇지 영화배우 김지미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수 김지미입니다. 이미테이션 김지미가 아닙니다. 예, 네. 이건 알고 가야 돼요. 아,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또 우리 나훈아, 김지미 정말 가왕과 우리 영화배우가 출연했으니까 로또 트로트 방송 대박 난 거죠. 자 1등 번호만 뽑으면 됩니다. 네. 1등 번호만 뽑을까요? 네, 네. 자 우리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이번에 네. 또 뽑아야 되니까 제가 뽑아야죠. 네. 세 번째 번호 황금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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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1회차 나훈아 황금손 네 1111회차 세 번째 번호 하나 둘 셋 아 이거 글자가 그럴까요? 외국에서 보는 아랍의 숫자하고 똑같네. 한국도 이렇게 쓰나 아랍이야. 21번입니다 좋은 번호예요. 네, 빨간색. 우리 나훈아 황금손님께서 21번을 추첨을 했습니다. 21번. 예. 자, 21번 멋진 21번 레드 번호를 추첨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김지미 황금손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네 번째 야. 번호를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1111회차 네 번째 번호 우리 김지미 황금손님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셋 네. 아, 40번이에요. 좋은 번호죠? 네. 4땡. 네. 4땡. 네. 우리 김지미 한금손님께서 40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40번 30번 때인데 이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이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나훈아 황금손님 네.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 나오셔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번호도 뽑고 이러니까 새로운 방송의 어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어떤 뭐 조금 느끼는 걸 없으세요? 오늘 꼭 1등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오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1등에 당첨된다고 그냥 확신하고 싶네요. 아, 네. 네. 그러면 네. 이번에 우리 1111회차에 네. 우리 1등 77억의 주인공이 됐다. 내가요? 네.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너무 큰 금액이라
대답이 안 나오는데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방금 서쳐갔어요. 네. 나한테 77억이 딱 행운이 들어왔다. 네. 내 손에 77억 잡았다. 네, 주인공이 됐다. 네, 주인공이 됐다. 네. 이거 어디 쓸 것이냐? 네. 저는 마음씨 좋습니다. 부르 이웃을 돕겠습니다. 네? 와. 그 부르 이웃 대상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집 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왜요? 왜요? 네. 왜 집 사람이 왜 어디 집 사람? 참고로 이분 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수 김지미지. 김지미 이미테이션도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돈을 다 준다란 그 뜻이 너무 고생을 시키셨나요? 그런데 아유 너무 센스 있네. 제가 50 아까도 얘기 처음에 인사할 때 했습니다. 50년 차라 그랬잖아요. 네. 50년 차에 모창 고소를 해먹고 살아봤는데 네. 지금은 조금 벌이가 좀 돼가지고 좀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고 이래서 우리 집 사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만은 그 전에 초창기에는 정말로 쌀이 걱정, 때거리를 걱정할 때거든요. 그걸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자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그릉그릉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지금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 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요즘에도 맷집 밥상을 올리시면서 우리 나훈아 황금손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던데 그 TV에 방송이 됐는데 십첩 반상이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거 십첩 반상이 아닙니다. 구첩 반상입니다. 한 개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한 개는 뭐예요? 예? 한 개 뭐? 한 개. 고추. 아, 아니 아까도 우리 김지미 한금손이 고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다른 노래를 제가 부르라고 했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부르면 안 되지. 아유 네. 그래도 고추 부르고 싶었는데. 아니 어쨌든 우리는 고추는 좋아합니다. 매운 고추든 안 매운 고추든 아니, 고추는 좋아하니까 이대령님 네. 고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시죠? 그럼요, 땡초부터 그럼요. 해가지고 오이고추까지. 아니 우리 나훈아 한금손님은 부부금실이 너무 좋은 가수로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한 번씩은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가수들도 있지만은 정말 아주 마음이 이렇게 외모하고는 전혀 틀려요. 또 너무너무 착하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강산이 바뀔 정도로 뵀던 오빠지만 정말 우리 나훈아 그 우리 황금손님은 우리 로또트로트에서 선정했었습니다. 첫 달부터 1회부터 근데 지금까지 안 된 이후에서 1111회 차에 지금 이렇게 딱 걸린 게 우리 김지미 때문에 같이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오빠도 지금 깜짝 놀라셨죠? 출연하시라 그러니까 그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로또 뭐 웃자고 이래야 하는데 네. 내가 로또에 당첨된 줄 알고 네. 그래서 그 출연해달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뭐 김지미 씨가 진짜 김지미 뭐 이미테이션도 아니지만 네. 그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네,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산사축제 산사축제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우리 그 불자 가수 옆에 우리 회장님으로 이번에 정말 총선에서 투표에서 정말 뽑혔습니다. 우리 나훈아 우리 한금손님께서 불자 가수 협회 회장님으로 또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또 합류해서 정말 우리 가수들이 산사축제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네. 또 우리 한 말씀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불자가수의 회장을 그 전에 몇 년 전에 6년을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못 만났습니다. 몇 년간. 다 흩어졌어요. 가수들이. 네네. 이제 새로 또 이제 이렇게 모으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불자가수의 회장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가수들이 원하는 무대 그걸 마하기 위해서 올 1년은 그냥 산사음악회 네. 예, 그걸 위주로 지금 나갈 겁니다. 네. 우리 대한불자 가수의
부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자 아닌 분들도 네.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 꼭 부자라만 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산사모께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즐길 수 있다면은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종교는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노래는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정말 흥겨운 가락이기 때문에 같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불자가수협회 회장님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김지미 우리 그 집사람이 또 총무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총무를 맡고 계시는 거 맞나요? 그 네. 이름 때문에 자꾸 집사람이라 그러네. 그러게 말이에요, 회장님. 아니 제가 그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호명해 주셨어요. 아이고. 좀 김지미 네가 총무를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해본 일이 아니어서 참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앞에 지금 산사음악회나 우리 가수들이 지금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신. 뜻이 있으셔서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총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잘 되는 운이 좋은 남자는 네. 어디가나 달라 총무를 잘 선택했구만 지미로 김지미로 집사람으로 네.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열심히 운영 잘 되게끔 기도하고 또 우리 로또 트로트에서 1등 당첨 77억에 당첨이 되면 네. 우리 또 불자 가수들을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저 뭐 불의의 도끼에 쓴다고.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멋진 또 77억에 당첨될 수 있도록 우리 나훈아 황금손 김지미 황금손님의 저도 77억 받으면 할 게 있어요. 아, 네네네. 물어봐 주셔요. 네. 아, 네. 제가 너무 흥분돼 해가지고 우리 77억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김지미 우리 황금손님에게 여쭤보지를 않았네요. 자, 우리 김지미 황금손님 77억의 주인공이 됐다. 어디다 쓰실 것인지. 아, 저는 그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게 데뷔하면서. 네. 쭉 생각해 왔던 건데요. 제가 이제 큰 돈이 생기면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데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우리 선배님들 연로하신 선배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요양원 하나 만든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네. 저도 늙고 선배님들도 늙는데 네. 같은 그 꿈을 키워오고 같은 생활을 했던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요양원 있잖아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마무리까지 해주는 아유, 그런 네. 요양원을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네. 항상 어디 가나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파란 네. 천사가 네. 로또 트로트 무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나훈아 황금손과 김지미 황금손님께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멋진 무대에 노래를 제가 이렇게 선곡을 우리 나훈아 황금손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탁을 드리는 노래는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대박이 근데 사실 이 청춘을 돌려다오가 네. 잘 아실 겁니다. 나훈아 쇼를 보면은 꼭 클라이막스에 나훈아 씨가 청춘을 돌려다오를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청춘을 돌려다오 하냐면은 옷을 벗어요. 아. 그리고 쫄티를 입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쫄티를 못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줄 모르고 네. 그 쫄티를 입고 또 막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네. 이렇게 열창을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그 막 박수도 막 나오고 난리 쳐야 돼 이게 클레막스라. 그렇죠. 저희가 미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옷은 벗기는 벗겠습니다. 네. 벗어가지고 어디로 던질지는 모르겠어요. 집어 던지는 거, 이거 던지는 것도 그분 액션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땅을 치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안 나오더라도.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선곡을 즉흥적으로 제가 신청곡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로또 트로트 1등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함께 길을 넣어주시면서 청춘을 돌려다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그분하고 똑같이 하려면 벗어야 됩니다. 벗을까요? 이걸 던져야 돼.
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은 돌려다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운이 있는 나훈아 황금손님, 이 청춘을 돌려다오 제가 선곡을 정말 이 즉석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네. 저 진행자가 신청곡을 갖다가 청춘을 돌려다오 했기 때문에 오늘 출연료 만만치 않게 내야 될 거야. 77억. 네. 이거는 정말로 네. 하기 힘들어요. 그럼요. 옷을 던지고 무대를 막 걸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우리는 이제 좀 뭐 그 큰 무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못 했는데 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네. 정말 만족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우리 나훈아 선배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멋진 무대, 정말 77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말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77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번호, 다섯 번째 번호, 여섯 번째 번호,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번호까지 추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또 뽑아야 돼요? 네. 행운의 손, 잠깐만. 네. 왜냐면 이 행운의 손에 먼지들 닦고. 네, 전신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황금손 한번. 황금손. 네, 나훈아. 먼지까지 황금손. 다 버렸어요. 네. 네, 우리 김지미 황금손님께서 여섯 번째 운명에 달리는 번호까지 시원하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예! 네! 1111회차 다섯 번째 번호! 길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난 이 숫자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14번입니다. 어서. 제가 원래 사자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네. 행운의 숫자가. 네. 지금 4급 번호 4자 번호를 두 개를 뽑아 주셔서 형제 번호 44번, 14번을 뽑아 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4번이 우리 엄마 생일날인데 14번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4번, 14번 꼭 추첨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를 바꾸셔서 선생님. 네.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번호는 김지미 황금손님의 멋진 번호를 추첨해 주실 겁니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죠. 네. 네. 카운트 좀 해주세요. 네. 1111회차 운명이 달려있는 1등 번호 여섯 번째 번호 하나 둘 셋 36번 36번입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 네, 행운의 번호 36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36번 행운의 번호 운명에 달리는 여섯 번째 번호 36번이 추첨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보너스 번호는 누가 뽑을까요? 누가 뽑습니까? 우리 주인공 제가 아무래도 네 진행자가 한 개는 뽑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둘이만 뽑으면은 네. 너무 이제 좀 지루하잖아요. 아, 근데 네, 제가 한번 뽑아드려 볼까요? 한번 해야죠. 네, 보너스 번호는 로또의 1111회차의 2등 번호입니다. 아주 중요한 번호거든요. 네. 2등 번호를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이대령 황금손이 여러분 응원에 함께 1111회차 보너스 번호 갑니다. 몇 번이에요? 잡아봐요. 네. 와. 오늘 번호 27번. 27번입니다. 27번. 네. 7번의 가족수가 또 나왔습니다. 7번, 27번. 네. 멋진 번호까지 뽑아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 한번 불러볼까요? 네. 황금손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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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번호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77억에 당첨될 수 있는 번호를 시원스럽게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전부 다 부르셔야 돼요? 네네. 첫 번째 44번 두 번째 7번 세 번째 21번 네 번째 40번 다섯 번째 14번 여섯 번째 36번 보너스 번호
27번입니다. 네, 이분